어, 애미야, 이거 세탁소에다 드라이 좀 줘라. 아, 이걸 뭐하러 드라이 줘요? 그냥 빨게요. 빨지 말고 드라이 줘. 드라이 주면 깨끗하게 안 져요. 물로 빠는 게 더 깨끗해요. 아, 세탁은 물로 빠는 사람이 어딨어? 세탁은 다 물빨래 해요, 아버님. 요새 진짜 물빨래 하던데요. 물빨래 하면 이게 늘어나지? 안 놔두세요, 알아서 하겠죠. 걱정 마세요, 안 늘어나게 제가 잘 해드릴게요. 아, 드라이 줘. 우리 샴푸로 빠는 게 더 깨끗해요, 아버님. 걱정 마세요. 아, 제가 저 인삼아, 인삼아. 네? 저 콜라 한 잔 가져와라. 얼음 잔뜩 넣어서. 엄마가 콜라 드시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 가지고 와 얼른. 네. 아버님, 빈대떡 좀 드세요. 아유, 안 더우세요? 왜 이렇게 창문 다 닫고 계세요? 나 돌아. 아, 왜요? 더운데. 놔두라니까. 아, 환기 좀 시켜야 돼요. 잠깐만 열어놓을게요. 놔두라니까 얘가. 아유, 잠깐만요. 아니, 아니, 저거 왜 전문이에요, 저게? 어? 할아버지. 뭐야, 이거 콜라 가져오라니까. 엄마가 콜라 많이 드셨다고 그만 드리래요. 뭐야? 아니, 차라리 이래. 어, 왔냐? 아, 왜 그러냐? 말도 지지리도 안 들어먹어, 하여간에. 누가? 네 며느리? 하여간 사사건건 뭐 하나 말을 들어먹는 게 없어. 걔가 하도 그러니까 집안 사람 모두가 내 말을 안 들어요. 내 말은 안 듣고 지 애미 말만 들었지, 애미 말만. 야, 네가 버릇을 잘못 들여서 그렇지. 아,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네. 응? 어, 나처럼 한번 해보든지. 어? 야, 이거 봐라. 나 지금 이틀째 독상 받고 있지 않냐? 응? 어? 왜 독상을 받아? 나도 내 며느리 버릇 좀 고치려고 그런다. 어? 아니, 얘가 요새 지네 친정 집 짓는데 쫓아다닌다면서. 아니, 나를 아주 본질만치 하잖아. 어? 야,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찬밥을 챙겨 먹어야 되겠어? 아니,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냐? 어, 그래서? 어, 오늘부터 독상 차리라고 소리를 쳤지. 아니, 며느리 보고 독상 차리라고 그러면 그 버릇이 고쳐지나? 어, 고쳐지지. 어떻게? 어, 독상 차리라고 소리치는 거라도 일단 내 이음이 서고. 어, 그리고 지가 이 매끼마다 밥상 따로 차리려면 그게 얼마나 불편한데. 몸도 힘들고 마음도 불편하고 나중에는 힘이 들어서라도 죄송합니다 하고 무릎을 꿇게 돼. 그런가? 아, 그렇다니까. 가끔 내가 써먹는 건데 효과가 아주 좋아. 이음 세우는 데는 최고야, 이게. 그래? 어, 아직도 안 빨았어. 아니, 식사 다 됐어요, 아버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애미야, 이거 드라이 줘야 되겠다. 아니, 그건 또 왜 또 갖고 나오세요? 아무래도 안 되겠어. 드라이 줘야 되겠어. 그거 물로 빠는 게 더 좋아요. 그래요, 거기 두세요, 아버님. 너, 내가 지금 뭐라고 그랬냐? 네? 내가 드라이 주라고 그랬지? 저도 물 샴푸로 빠는데요. 그게 좋아요. 아, 그래요? 뭐하러 드라이 줘요? 뭐하러 드라이를 줘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지금 말 같지 않은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지? 네? 너희들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보는 거냐? 뭘로 보는 거야? 어? 시애비가 드라이를 하면 해야 될 거 아니야? 어? 왜 말을 했느냐? 내 말이 말 같지 않냐? 아니, 그게 저기... 이게 저기... 니들 말이야, 앞으로 식사 때마다 내 바로 저 독상 차려와. 어? 네? 네. 독상을 차려오라고. 아니, 독상을 차리라고요? 그래, 너들하고 성질 안 맞는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못 먹겠어. 독상을 차려와, 알았어? 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어디서 사사건건 말 대답이야? 콧구녕을 내줘야 돼, 진짜. 아버님, 식사하세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왜 굳이 독상을 받으시라고 하세요? 두고 나가라. 다 드시면 부르세요. 시애비 무서운 줄은 몰라 그냥. 누나 나왔어. 어 인봉아. 어 막내처럼 웬일이야? 아니 안녕하세요. 다들 종각이 왔어? 덥지? 어 엄청 무지 허벌나게 더워버리네. 아야 잘됐다. 지금 우리 저녁 먹으려고 그러는데 함께 먹으면 되겠다. 어, 당연하죠. 그래서 일부러 때 맞춰 온 건데요. 아이고 아이고 앉아 얼른 차릴게. 네. 자, 할아버지 안에 계시죠? 어. 예. 인사드려야지. 아유 자, 안녕하세요. 저 왔습니다. 어 다들 정말 오래간만이네. 예, 예. 아이 절 받으세요. 어 오늘 오늘. 예. 건강하시죠? 아 그럼 나야 건강하지. 왜 자네 아직도 개그맨 하나? 아 예. 저기 대학로에서요 코미디 그 개그 콘서트라고요 그 연극을 시작을 했는데요 반응이 아주 괜찮습니다. 아 그래? 예 잘 됐구만. 예. 아니 근데 왜 혼자 식사를 하세요? 응. 난 독상 받아. 예. 이모아. 어. 밥 먹어. 어. 그럼 저기 드세요. 어 그래. 예. 어, 삼촌! 삼촌 언제 왔어? 영삼이었구나. 야, 영삼아. 삼촌이 한번 웃겨 이렇게 잘 봐. 못생긴 고릴라. 필요한 거 있으시면 저 부르세요. 아유, 할머님, 저 왔습니다. 아, 너 또 왔어? 와서. 네. 하이가 밥 때려 잘 맞춰 와요. 아니 내가 그래서 얻어먹으러 온다고 얘기했잖아. 아, 저, 그럼 드십시오. 그래요. 예. 어 매형, 야 우리 매형 내가 뭘로 또 웃겨드려야 되는데 이거 어때요? 이거 웃겨요? 이거? 뭘 더위에 저렇게 자지러워져? 아이 그랬더니 아이고 라중네 아이고 장중이라면서 도망을 갔다 결국 기절을 한 거야. 그래갖고 말이야. 뭐야 뭐가 저렇게 웃겨? 아 이거 해줄게 이거 이거 그 만보기가 수업 시간에 이제 하도 배고파갖고 애들이랑 도시락을 까먹는데 뭐야? 그래갖고 이 걸린 도시락 반찬을 다 펼쳐놓고 선생님이 어. 막 다그친 거예요. 어? 여기 있는 반찬 다 네 거지? 그러니까 만복이 얘가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어. 아니요 김만 제 건데요 이런 거예요. 어. 그때 선생님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김만재? 김만재가 누구야? 김만재 나와! 김만재 나와! 너 나 한번 알아보고 싶다는 거야? 너 어느 쪽으로 갈 거야? 저 이쪽이요. 이쪽? 네. 알았어. 장난꾸러기! 그래갖고 남편이 화가 나서 손을 찌른 거야. 어. 야, 이게 변내야. 어? 누구 맘대로 아줌마 빠마를 해가지고 그러고 사냐? 넌 나랑 은혼도 안 하냐? 이런 거예요. 어. 그러니까 부인이 열이 많은 거야. 너는 나랑 의논하니? 나랑 상의하니? 어? 네 마음대로 홀라당 대머리를 해가지고 그러고 앉아서 살면서 말이야. 대머리야. 대머리야구나. 아, 아무 얘기도 아닌 것 같아. 삼촌이랑 너무 웃겨. 형도 아, 웃겨서 그래. 내가 웃긴 얘기 하나 더 해줄까? 어, 그래. 뭔데 뭔데 뭔데. 개미 부부하고 이 코끼리 부부하고 살았는데 그 두 부부가 친해 친해. 그리고 친해가지고 같이 여행을 갔는데 코끼리 부부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죽은 거야. 어머나.
뭐야? 눈을 이렇게 딱 모으더니 에휴, 이걸 언제 다 문자 언제 다 문자 진짜 미치겠다. 아, 저런 표정이 더 웃겨. 어떻게 그런 표정이 나오냐. 너무 웃겨요. 야, 그럼 내가 명색이 개그맨인데. 아니, 어떻게 표정을 지었는데 나 못 봤어. 아, 한 번만 해봐. 왜 못 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언제 다 문자 그 친구 참 웃기네. 뭐라고 그러는지 들리질 않네. 더 와서 먹을 수가 있네. 이건 진짜 아시란데. 진짜 싫어요. 박규리 맨딸이 대학 다닐 때 우리 학교 그 화장실이 너무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너무 좁아서 그 화장실에 가서 일을 보려고 그러질 않아. 물론 저도 거기서 보려고 그러지 않았죠. 근데 어느 날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딱 앉았는데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 좁으니까 딱 앉으면 그 문에 무릎이 탁 닿는 거예요. 아유, 불편해서. 무슨 화장실이 그렇게 좁아? 아니 그렇게 말해요. 앉아서 문을 딱 닫으니까 앉을 수가 없지. 근데 또 내가 누구예요? 이건 아이디어가 필요하겠구나. 뒤로 돌아 앉으면 되겠구나. 뒤를 뭐? 보고. 예?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예?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해야 돼? 아니 변기기가 있으니까. 그럼 뒤로 딱 돌아서 딱 앉았는데 뒤에 뭐라고 써있는지 알아요? 너도 뒤로 돌아서 싸냐? 그러는데 냉장고를 녹이는 남자 박세민이라고 해. 아, 한번 봐요. 한번 봐. 이거요. 냉장고를 녹이는 남자 박세민이라고 해. 웃겨 진짜. 아, 이거 웃겨? 웃겨? 그럼 이건 어때? 이건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 아우 귀여워. 재밌어요. 이거 어때? 코가 따가. 아, 어떻게 그런 표정이 나오냐. 야 미치겠다 진짜. 야, 미치겠어 진짜. 지금 왜 너무 그러니? 뭐 하세요 아버님? 합쳐 뭐 했어? 어? 나도 좀 보자. 어? 뭐 했어? 어?